안녕하세요. 낭만을 즐기는 유튜브 힐빙 낭만입니다. 김홍도 특별전을 보러 2층 상술관 소화실 2에 와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도첩, 작년부터 7월까지군요. 손뼉치며 감탄하네. 단원 풍속도첩은 단원 김홍도 1745년 태생의 1806년 이후 서거, 김홍도의 대표작 씨름, 무동, 서당 등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치열한 실험판의 열기를 느낄 수 있고, 무동, 춤추는 아이의 그림에서 흥에 겨워 옷자락을 휘날리며 연주에 맞춰 기쁜 표정으로 춤을 추는 아이의 흥을 본을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김홍도의 스승인 강시황은 단원을 팽하기를 김홍도는 사람들의 일상의 일과 모습을 옮겨 그리길 잘했으니 한번 붓을 대면 사람들이 다들 손뼉을 치면서 신기하다고 외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의 그림은 감탄을 자아냈고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선 후기 다채로운 삶의 장면들을 만나면서 그의 풍속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도첩에는 조선 18, 9세기 풍물을 그린 그림 25점이 있고, 스승 강시황이 단원기에서 쓰기를 김홍도는 우리나라 인물이나 풍습을 그리는 데는 더욱 능했고, 예를 들어 선비가 공부하는 모습, 상인이 시장에 나서는 모습이나 나그네, 규방여인, 들판의 물에 이르기까지 모습을 곡진하게 그려서 그 모양의 실물과 차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옛날에도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고 썼다. 일하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그림에는 고기잡이, 타작하는 모습, 호미, 농사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 농가리하는 동자, 기와이기, 말증받기, 담배 썰기, 여인이 배짜기 하는 모습 등이 보이고, 쉬고 노는 사람들의 주제 그림에는 고두놀이, 새참 드는 모습, 고두놀이, 윷놀이에는 땔감을 옮긴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며, 잠시 윷놀이하는 즐거움이 느껴지고, 전통 실험하는, 모습에는 옆에서 구경꾼들에게 엿하는 엿장수도 보이죠. 또 활쏘기, 그림 감상 등이 보이고요. 길 떠나는 사람들 주제 그림에는 행상, 남성은 지게에 나무통을, 부인은 머리에 어물광주리를 이고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옆에 주막집에는 중년의 남성과 청년이 주막에서 허기를 채우고 있고, 조립을 쓴 남성은 갈 길이 바쁜 듯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배를 채운 청년은 담뱃대를 물고 주문해서 동전을 꺼내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이 바쁜 점심 식사 광경과 비슷합니다. 노중 풍경, 나룻배, 장터길, 신흥 여행길 그림도 보입니다. 김홍도는 어린 시절 안산에서 강시황의 지도를 받아 그림을 그렸고 그의 추천으로 20대 초반에 도화서 서원이 됩니다. 29세 젊은 나이에 영조의 어진과 왕제자의 초상을 그렸죠. 김홍도는 산과 강, 들, 나무와 같은 배경을 생략하고 간결한 구도와 힘 있는 필선을 사용해 주제를 더욱 강조한 필법을 사용해 그렸고, 김홍도의 풍속화가 재미있는 것은 인물들의 생생한 몸 동작과 실감 나는 표정 때문이 아닐까요? 이 그림 실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엎치락뒤치락 상대방을 들어올리며 힘을 쓰는 신흥꾼과 미간을 찌푸리며 버티는 신흥꾼, 그리고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엿을 파는 엿장수가 그렸고,
또 이제 춤추는 아이 무등에서는 흥에겨 옷자락을 휘날리며 기쁜 표정으로 춤을 추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힘을 다해 향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고 눈빛을 교환하며 신나게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 6명이 보이고, 다음 그림 서당에서는 회초리를 맞아 서러운 듯 울면서 대님을 바로잡는 아이와, 혼을 냈지만 아이가 딱한 듯한 표정을 짓는 훈장 선생과, 또 훌쩍이는 아이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표정의 또래 친구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김홍도는 사람 간의 미묘한 관계와 심리 상태를 그림에 녹여 재미를 더했는데요. 다음 그림 노중 풍경에서 보시면 부채 너머로 은근히 여인을 바라보는 젊은 선비와 부끄러운 듯 잠옷으로 가리는 아낙네가 아이를 앞에 앉혀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발레트 그림에서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편한 자세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바위 위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이가 있고, 우물가의 그림에서는 우물가에 모인 인물들의 모습뿐 아니라 미묘한 심리를 잘 포착해 그렸는데요. 김홍도는 풍속 세태를 그려내는데 더욱 장점이 있었는데, 예컨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수천 가지 일인 길거리, 나루터, 가게, 연회장 등과 같은 것도 한 번부터 대기만 하면 다들 손뼉을 치면서 기이라도 탄성을 질렀다고 강수항의 또 한편의 단원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첩은 18세기 조선의 일상사를 담아낸 사진첩과 같죠. 오늘날 김홍도의 그림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람에 대한 화가의 따뜻한 시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힐빙 낭만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